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삼각형의 작도입니다.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작도할 때는요.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 특정한 세 가지만 알면은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길이가 정해진 세 개의 막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 개의 막대가 있는데요. 이세 개의 막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요. 삼각형은 하나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요.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해 볼 건데요. 그림과 같이요. 길이가 각각 A, B, C인 선분을요.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작도를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한 직선을 그어주고요. 그 위에 길이가 A인 선분 BC를 작도를 해주는 거예요. 길이가 A인 선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컴퍼스로 이 길이 A를 잰 다음에요. 그은 직선 위에다가요, 길이가 A인 BC를 작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점 B를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이만큼이 길이가 C인 원을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점 B가 아닌 이번엔 점 C를 중심으로요,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그려서 2번에서 그린 원과의 교점을 점 A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C를 중심으로 해서요,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두 번째에서 그린 원과의 교점을 우리가 점 A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 AB와 AC를요, 이렇게 그어주면요, 우리가 작도하고자 하는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었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이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요. 삼각형이 작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항상 작았거든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변 길이보다요. 작거나 혹은 같은 경우가 되면 삼각형이 작도가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길이가 정해진 두 개의 막대로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막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삼각형을 만들어 보려면요, 이두 막대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면요, 삼각형은 하나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요,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을 작도를 해볼 건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각 A와 C인 선분을요, 두 변으로 하고요. 각 B를요, 끼인 각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작도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한 직선을 쭉 그어주고요. 그 위에 길이가 A인 선분 BC를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A인 이 길이를요, 컴퍼스로 재서 여기에 길이가 A인 선분 BC를 작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직선 BC를요, 한 변으로 하고요.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 P, B, C를 작도를 해줍니다. 보시면 반직선 BC가 있고요. 각 B와요, 크기가 같은 각 P, B, C를요, 작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점 B를요, 이번에는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을 그려서요. 반직선 BP와의 교점을요, 이번엔 A라고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선분 AC를 그으면요, 삼각형 ABC가요, 우리가 작도를 하고자 하는, 구하는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게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요. 끼인 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삼각형이 작도되지가 않아요. 끼인 각인데 얘가 180도를 넘으면 삼각형이 되지가 않죠. 혹은 180도여도 삼각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정해진 한 개의 막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위와 같은 경우요, 만약에 막대 하나가 있는데 막대의 양 끝의 크기만 알면요,
삼각형이 하나로 만들어지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면요.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을요. 작도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길이가 A인 선분을 한 변으로 하고요. 각 B와 각 C를요. 그 양 끝각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작도를 해볼 건데요. 먼저 한 직선을 긋고요. 그 위에 길이가 A인 선분 BC를 작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반직선 BC를 한 변으로 하고요.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 PBC를 작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반직선 CB를 한 변으로 하고요. 각 C와 크기가 같은 각 QCB를 이번엔 작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직선 BP와 반직선 CQ 이 두 반직선의 교점을요. A라고 하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BC가요. 작도한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는요. 두 각의 크기의 합이요. 180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작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되는 경우는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요.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요.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도 다 같이 말했으니까요. 꼭 복습 잘해오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